높은 가격 변동성과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를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 요인으로 언급했지만 투자자들이 노출되어 있는 또 하나의 리스크는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사실 명칭은 거래소라고 불리지만 가상화폐 거래소는 사실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한국거래소와 같은 증권거래소와는 다른 개념이며 증시와 비교하자면 고객들이 계좌를 만들고 주문을 내는 증권사와 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5월 공포 이후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1년 5월부터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9월 24일부터는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발급받아 금융당국에 신고한 거래소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만큼 혹여 미신고 사업자가 될지 모를 부실 거래소를 가려내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선택하는 기준은 투자자별로 다 다를 수 있지만 안정성과 유동성, 경제성과 편의성 등 일반적으로 거래소 이용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네 가지 정도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정성입니다. 아무리 가상화폐를 잘 사고 팔아 많은 투자 수익을 냈더라도 자신이 거래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당국 신고를 얻지 못해 폐업해버리거나 해커들로부터 해킹을 당해 월렛에 있던 코인을 잃어버리기라도 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금법 하에서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정보보고관리책의 인증을 받고 은행 실명계좌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일부 대형 거래소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블록체인 자체는 사실상 해킹이나 위 변조가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거래소 사업자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사용자 계정과 가상화폐 지갑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만큼 거래소가 가진 암호화된 데이터베이스가 해킹당할 경우 고객 계정에 있는 가상화폐를 탈취당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따라서 각 거래소 홈페이지에 소개된 해킹 방지 대책에 대한 내용을 잘 읽어본 뒤 거래소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 다른 안정성 이슈는 바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세 및 매매 시스템에 있습니다. 코인의 시세 변동을 언제든 제대로 보여주고 원활할 때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애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서버를 구축한 거래소를 주 거래 사업자로 정해야 합니다. 가상화폐는 1년 365일 24시간 쉼없이 거래가 이뤄지고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시스템 오류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자칫 큰 손실이나 투자 이익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유동성을 따져야 합니다. 대형 거래소가 유리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유동성 문제인데 많은 투자자들이 고객으로 가입해 있고 그들이 많은 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를 이용해야만 충분한 유동성으로 인해 자기가 사거나 팔고 싶을 때 원하는 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나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적은 알트코인을 거래할 때엔 중소거래소를 이용하는데 더더욱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거래의 편의성을 따져야 합니다. 웹은 물론이고 모바일상에서 트레이딩 시스템을 제공해주는 거래소를 택해야 하며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해주는 거래소여야 투자하기에 용이합니다. 또한 당연한 얘기지만 투자하길 원하는 코인을 거래할 수 있도록 상장한 거래소를 골라야 합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꽤 많은 투자자들이 국내에 상장되지 않은 알트코인을 거래하거나 차입을 통한 레버리지나 마진 거래를 이용하기 위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계좌 개설의 편의성이나 한국어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잘 따져보고 골라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특금법 본격 시행 이후 해외 거래소들도 국내법을 적용받아야 하는 만큼 자칫 2021년 9월 말 이후부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할 겁니다. 끝으로 경제성을 따져야 합니다. 이는 주로 매매 거래에 붙는 수수료 문제인데요. 국내 거래소들의 경우 대체로 원화 거래일 때 0.05% 안팎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BTC 마켓의 경우 0.25% 정도로 높은 수수료를 매깁니다. 거래소별로 수수료율이 다 다르며 쿠폰 구입을 통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혜택도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숫자를 확인한 뒤 거래소를 고를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선택하는 네 가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엔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